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의 첫 교계 뉴스는 올 한해 기독교계를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한국교회, 올해는 어떤 이슈들에 대해 교회와 사회가 주목할까요? 취재 현장을 열심히 누비고 있는 우리 이순규 기자와 송조혜 기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순규 기자, 네. 지난해 기독교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아마 교계 내외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사안은 종교인 과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보수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있었는데 결국 올해부터 시행된다고요. 네, 종교인 과세가 결국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사실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여론은 찬성 의견이 높은 편입니다. 지난 8월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사한 결과 성인 10명 중 8명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했습니다. 개신교인들도 과세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신교인의 70.1%, 목회자의 62.2%가 과세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과세 반대는 개신교인 12.6%, 목회자는 27.6%였습니다. 10명 중 7명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보수교계는 여전히 반발할 태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과세 시행령을 약간 수정한 데 따른 반발인데요. 당초 기재부는 목회자들이 받는 월급, 그러니까 사례비에만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목회 활동비에는 전혀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었죠. 개정안 시행령도 당초 법안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목회자들의 받는 월급에만 과세하고 목회 활동비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여전한데요. 다만 종교인 소득에 종교 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목회 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보수교계가 반발한 지점이 이 지점인데요. 보수교계는 목회 활동비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면 이는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종교 과세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보수교계의 반발이 있어도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교계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각 교단별로 설명회를 갖는 등 이미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일선 목회자들은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지난 9월 총회 당시에도 종교인 과세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이후 각 권역별로 나눠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총회 사이버 교육원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는 등 시행 초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직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교회 행정 서비스 등을 대행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 계산기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이 계산기에 연봉이나 월급을 입력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입력하면 예상 세금 액수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또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과 한빛누리 재단이 함께 만든 피텍스도 있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들의 세금 신고를 돕는 간소화 시스템인데요. 피텍스는 목회자들이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려 할때 온라인상에서 이를 도와주는 세무 대리 시스템입니다. 네, 종교인 과세 잘 준비해서 논란이 최소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목회 세습 문제를 저희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명성교회가 아버지 김삼아 원로 목사의 후임으로 김하나 목사를 세우면서 교계는 물론이고 또 사회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었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총회에는 세습 금지법이 있습니다. 때문에 교단이 또 어떤 판단이 될지 주목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일반 언론까지 관심을 보일 정도로 초미의 관심 사안이었습니다. 명성교회는 지난해 11월 12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김하나 목사 위인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삼한 목사가 2년 전 은퇴와 함께 원로 목사가 추대됐지만 후임 목사를 세우지 않았었는데요.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동안 김삼한 목사와 김하나 목사 사이에 제3의 목회자가 명성교회를 담임한 뒤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줄 거라는 이른바 징검다리 세습이 이루어질 거라는 설이 있었고요. 예.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가 심원하는 새누리 명성교회가 교회 대 교회로 합병한 뒤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줄 거라는 교회 합병설 등이 교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뭐 명성교회는 교회 내 여론이 김하나 목사를 원하고 있다는 명분 아래 교단법을 어기면서까지 세습을 단행했는데요. 네.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은 그 자체로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명성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인데요. 교단총회 세습금지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명성교회 세습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 동남노회 임원선고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초법적으로 진행된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에 대해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총회 목회자와 신학생, 신학교수들은 연일 세습 초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촛불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명성교회의 세습 단행을 북한 체제에 이제 비유하는 등 네. 세간의 여론도 싸늘하게 말합니다. 명성교회가 그간 미자립교회와 국내외 소외 이웃들을 위해 헌신했던 사역들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성교회가 예장통합총회를 탈퇴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세습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 동남로의 비상대책위원회는 명성 세습을 결의하는 데 참여한 임원들에 대한 임원선고 무효 소송을 총회 재판국에 제기했고요. 네네. 또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별건으로 총회 재판국에 접수했습니다. 동남로의 비대위 측은 총회가 법리대로만 재판한다면 두 건 모두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는 16일 총회 재판국 모임에서 노회 관계자들을 불러서 네.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고요. 그런데 그날 바로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결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취재해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한 해 목회자가 연루된 윤리적 문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추문과 금전 문제 등이 불거진 한 해였는데요. 한국기독교목회자협회가 조사해서 최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는 호감도가 가장 낮은 종교였습니다. 이번에도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목회자 윤리 문제 해결이 1순위로 꼽혔는데요. 이를 위한 교계의 노력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요? 네, 지난해 역시 목회자 관련 성추문이 주로 불거졌는데요. 지난 여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회와 특강을 해온 문대식 목사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예. 문대식 목사가 소속한 기독교대학 감리의 서울연회는 재판을 열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문대식 목사를 면직시켰습니다. 하지만 감리교단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성계의 목소리는 외면했습니다. 개인의 각성, 개인의 회개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의 각성 그리고 시스템의 개선 이런 것들로 이어져야만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거나 또 내지는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목회자의 성추문이 발생했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해야 하는지 네네.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몰랐죠. 그런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네. 전병훈 목사가 시무하던 3.1교회와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기독교 반 성폭력센터를 만들기로 합의한 겁니다. 사회 전반에서는 성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를 처벌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 교단 내 성폭력 문제 대응 기관 역시 부재하고 성인지 교육 이수 경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혁연대와 3.1교회가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목적으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업무 협약을 통해 3.1교회는 반성폭력센터 설립에 필요한 운영기금을 지원하고 교회개혁실천연대는 3년간 운영을 맡습니다. 반성폭력센터는 2018년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상담과 생존자 지원활동뿐 아니라 교회 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사와 연구, 교육,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네. 아울러 기독교 성범죄를 다루는 교회와 교단법, 제도를 바꾸는 등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예장합동총회의 경우 지난해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이 부결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예장합동총회에서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은 정식 안건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긴급동의안 형식으로 올라왔는데요. 총회 현장에서 다수 목회자들의 제청으로 안건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윤리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이 목회자 윤리 문제 매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데 올해는 조금이라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신천지 집단 등 이단과의 싸움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CBS가 여러 이단과의 이 법적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죠. 올해 이단들의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이단 사이비 문제는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이자 가정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네. 어두운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단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데요. 그 이유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집단성과 폐쇄성 때문이라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BS를 비롯해서 몇몇 이단 전문 매체들을 제외하고는 반사회성을 띠는 이런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적습니다. 더욱이 일반 매체들은 되레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광고나 광고성 기사들을 실어줘서 그들의 이미지를 세탁하는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의 사후를 대비해 억대 구판을 벌였다는 의혹 보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점은 네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또 특집 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통해 신천지의 반사회성과 폐해들을 폭로한 대부분의 내용들도 네. 역시 대법원에 의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점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신천지는 자신들의 실체를 끈질기게 파헤치고 있는 CBS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CBS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고요.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CBS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되겠죠? 그렇습니다. 작년 예. 그 크리스마스 전야에 예. 광화문에 모여서 2만 5천 명의 신도들이 CBS 폐쇄를 예, 외쳤던 일은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행보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이유는 신천지의 조급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CBS는 계속해서 신천지 실체를 파헤치고 있고 그리고 신천지 내부적으로 고령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이을 유력한 후계자였던 김남희 씨가 배도자로 규정되면서 네. 내부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신천지는 갖가지 내부의 불만을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모습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알려진 통일교회의 움직임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CBS는 일본 현지 르뽀를 통해 통일교회 불법 헌금 조성과 북한 커넥션 의혹 등을 집중 파헤쳤는데요. CBS의 보도로 통일교 내부에서 상당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이단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현재 통일교 측은 CBS의 보도를 문제 삼아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인데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많은 의혹들에 대한 검증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공론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통일교와 함께 이단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천부교의 실체가 드러날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지난해 대법원이 천부교 박윤명 대표의 실종 의혹과 신도 안매장 의혹 등에 대한 CBS 보도를 문제없다고 판결한 이후 천부교 탈퇴자들이 또 천부교의 실체를 폭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밖에 중국판 사이비 종교인 정릉신교, 일명 동방경계가 국내에 상륙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능신교는 중국 내에서 포교를 빌미로 폭행 등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지난 1995년 네. 중국 정부가 불법 조직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8년 상륙해서 천여 명의 신도들이 현재 구로와 강원도 횡성 일대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중국 국적을 가진 이들은 우리 정부에 난민 지위 신청을 해놓고 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민 문제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고 있는 점은 분명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이죠. 전능신교 피해자들이 전능신교 신도인 가족을 찾아서 국내에서 네.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들이 SNS와 유력 일간지들을 네. 통해서 자신들을 홍보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네. 당부했습니다. 이런 이단 사이비 단체와의 싸움, 실체에 대한 보도, 올해도 CBS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좀 좋지 않은 소식들만 전해드렸는데 올해에는 이런 훈훈한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다. 2018년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다. 소망하는 뉴스를 듣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두 기자 모두 2018 희망 뉴스 한 번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한국교회 신뢰도가 불교와 천주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뉴스를 보고 싶습니다. 네. 물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잘못을 저지른 목회자에 대한 일벌백계,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의 자발적 납부 등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송주열 기자의 희망 뉴스도 한번 들어보죠. 네, 지난해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해서 정말 많은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작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해에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이 많았잖아요. 예. 칼뱅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네. 말을 외쳤던 것처럼 교회가 늘 개혁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교회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행적을 따라서 교회를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고난받는 현장에서 한국교회가 더 함께 있었다는 뉴스를 많이 좀 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미사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네.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네.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가교가 됐다라는 네. 그런 뉴스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훈훈한 뉴스 올해는 많이 소개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이순규 기자, 송주열 기자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첫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